제식 만남! 답을 틀릴 때마다 많이 나왔었던 공개해 주시죠! 아! 내가 슈트를 입어, 슈트를 입어. 안 돼. 아니, 꼭 써주면 안 돼? 완벽한 기승전결. 아빠의 도전이라는 프로그램 겪었습니다. 에스쿱스의 도전으로 도전을 성공해야 신곡을 홍보할 수 있습니다. 가장의 무게라. 야, 성공해서 홍보하자. 할 수 있다. 오! 넌 할 수 있다. 시아의 응원이 통하고 있어. 에스쿱스의 도전. 기회를 드려야겠죠. 어떤 곡인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우리 미스터 부. 저희 정규 4집 뜨겁습니다. 까리해졌어요. 까리해졌어요. 까리. 네, 굉장히 까리해요. 힙하면서도 서시하고. 힙색. 네, 아 이거랑 뭐 진짜 보여드릴게요. 힙색. 힙색. 이거 힙색. 라이브로 다 같이 한번 서서 한번 해볼까요? 그래. 오, 와, 서서. 역시 오랑이 시서. 봄보름까지만. 오케이. 5, 6. 우리는 drop the light. 우리는 drop the light. 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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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feeling so hot, feeling so hot. 오늘은 drop the light, 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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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t. B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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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m. 와! 여기서 섹시함을 딱 주고. 그쵸. 이게 섹시함을 딱 주면서 힙합을 요렇게. 네. 맞아요. 대전도 할 수 있어요. 올 여름 모두가 힙색이 될 수 있습니다. 아, 힙색. 가장 힙색. 하하. 두 번째 코너는 어떤 코너가 준비돼 있죠? 야심만만이 아닌 바로. 제식만만! 야심만만! 제식만만! 제식만만! 어떤 건지 아시는 분? 야심만만 보신 분? 저 기억 안 나지. 나 야심만만은 기억이 잘 안 난다. 이럴 수가, 난 정말 선명하게 기억나는데. 포토그래픽 메모리. 아니 9596 정도는 알 수 있지 않나? 아, 저 알아요. 저는 97라서. 저 심리설문 토크쇼인데 설문조사를 미리 해서 이 주제에 몇 위에는 어떤 대답이 나왔을지 요거를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맞아요. 알죠. 순위 맞추고. 저희가 문명인들 만여 명을 대상으로 미리 앙케이트를 받았습니다. 오. 그래서 이 주제에 몇 위에는 어떤 대답이 나왔을지 요거를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네. 야심만만은 굉장히 또 트레이드마크가 네. 있었는데요. 네. 바로 답을 틀릴 때마다 바람이 나왔었던. 잠깐만요. 정답 확인! 바람이 나와. 옳지. 아, 여기 있다. 대박. 바람 있어요. 우와, 대박이다. 아, 뭔가 했어. 맞아보고 싶다. 너무 재밌겠다. 제대로네. 자, 한 번 더 명언 갈게요. 스스로 자신을 존경하면 다른 사람도 그대를 존경할 것이다. 공자의 명언이 있습니다. 또 이런 명언도 있죠. 또 있어? 낮은 자존감은 계속 브레이크를 밟으며 운전하는 것과 같다. 멈추게 하니까. Z세대의 정말 롤모델 세븐틴인 만큼 저희가 이런 주제를 준비했는데요. 스스로 내가 봐도 정말 멋있다고 느껴질 때는? 이라는 질문입니다. 멋있게 느껴질 때 탑5 안의 것들을 맞추시면 됩니다. 자, 어떤 게 있을까요?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내가 생각해도 이건 정말 멋있다 이런 순간. 이거 막기 싫어서 말을 못하겠네. 예. 예, 우지 씨가 우지 씨? 지금 왔어요. 우지 씨? 예. 가만히 계세요. 가다 샤워할 때? 네. 샤워를 할 때! 샤워할 때! 우지 씨! 샤워할 때! 우지 씨! 샤워할 때! 샤워할 때! 공개! 샤워할 때! 주시죠! 멋있을 수, 공개! 샤워할 주시죠. 때! 멋있을 수 있잖아. 그거는! 아, 샤워할 때 내 모습이 너무 멋있다! 이러실 수도 그럴 있고, 수도 있어. 예. 슈아 씨! 슈아 씨! 씻고 나왔을 때. 샤워하고 나. 뭔가 순위 있어. 샤워하고 나. 뭔가 순위 있을 것 같아. 이거 무조건 있지. 무조건. 이건 약간 상위권에 있을 것 같아. 상위권에 있을 것 같아요. 야, 과연 탑5 안에 있을지. 있을 것 같아요. 공개 주시죠. 공개 주시죠.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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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이게 탑5
없어? 없네? 없어? 너무 멋있는 바람이었어요. 네. 볼륨이 살았네요. 볼륨 장난 아니야. 아. 볼륨 장난 아니야. 아, 아쉽게도 7위입니다. 7위? 7위. 7위. 샤워한 후 뽀얀 내 모습을 볼 때 5.4%. 5.4%. 예. 우리 에스컵스 씨가 먼저. 우리 에스컵스 씨가 먼저 들어주셨기 때문에. 예. MZ 세대잖아요. 네. 늘. 아니. Always. Always. 공개 주시죠. 주시죠. 세네요. 바람 재밌다. 아, 우리 선착순으로 갈게요. 우리 DA씨. 우리 DA씨. 열심히 일할 때? 열심히 일할 때? 일 집중하고 있을 때. 약간 요 이거 맞는 거 있을 것 같아. 예를 들면 어떤 느낌이죠? 네. 좀 더 디테일하게. 네. 좀 더 디테일하게. 어떨 때 일할 때? 뭔가 어려운 일 주어지는데 해냈다. 안녕하세요. 열었어. 아니면 뭔가 10시에 퇴근해야 되는데 내가 12시까지 한다. 아, 초과 근무. 뭔가 때. 더 열심히 하는 아닌가요? 나의 모습을 볼 때? 아니면 일 잘하고 나서 칭찬을 받을 때. 정답을 한 다섯 개 얘기하네요. 아니에요. 정답을 한 번에 그냥 다섯 개를 얘기해버리네요. 거의 왔는데. 아, 다 아닌 것 같아요. 과연 공개해 주시죠? 네. 좋네요. 호시씨. 열심히 일을 했는데 예? 막 내가 땀을 흘려. 땀을 흘리는데 그 모습을 누가 찍어줬는데 그 사진이 너무 멋있는 거야, 내가 봐도. 아, 사진만 빼면 될 것 같아. 사진을 빼고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우리의 표정을 보고 지금 정한씨가 그냥 땀 흘린 것까지만 해. 땀을 흘렸어. 그 모습이 딱 봤는데 거기까지. 호시씨 정답! 출발이 좋더라. 성도 그룹이다. 이대로 이 페이스를 유지한다면 1등도 가능하다. 여기서 넘어갔어. 맞습니다. 와, 실제로 저게 있네. 말 그대로 있어요. 운동을 하고 땀을 흘리는 내 모습을 본 거네 진짜. 저 땀이 많아가지고. 호시 씨는 실제로 땀을 흘리는 모습. 호시 땀 많이 흘리지. 맨날 보죠. 저는 약간 연습할 때 네. 땀 이렇게 막 흘리잖아요. 네? 그리고 딱 모자 이렇게 깊게 눌러 쓰고 이렇게 딱 거울 보면서 이렇게 공부할 때 막 저한테 취해요 막. 눌러 쓰고 얼굴 막 눈도 안 보이고 막 이렇게 하는데 실루엣을 보여. 내가 지금 땀 흘리고 있고 막 애들이 막 춤추고 있어. 그때. 아, 약간 니오 같은 느낌. 아, 약간 그런 느낌으로 약간. 아, 너무 아 몰라요 요즘에. 너무 옛날이에요. 너무 니오 싸요. 니오 몰라. 아, 소시 몰라 소시. 지금 러브송 몰라? 알지 나. So tired of tears. Tired of tears. Tired of tears. 알아요. 한 번씩 Because of 모르는데 어디? 대답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우리 정한 씨가 네, 정한 씨. 들어주시기 때문에 드라이브를 하는데 드라이브 한쪽 창문 드라이브 한쪽 창문을 내리고 한쪽 손을 올리고 올리고 가는데 뭔가 이 모습을 누군가가 봤을 때 나 약간 좀 멋있어 보이는데 드라이브를 하고 어디를 달리나요? 어디를 달리나요? 예. 목적지가 있는 거야? 올림픽대로 아 강변북로 자유로 그런 걸 다 통틀어서 고속도로 하이차선 고속도로 대륙 고속도로 하이차선 속도로 고속도로를 달릴 때 고속도로 진짜로 있다고? 야, 나 미치겠다. 대박이다. 멋있어? 예, 이게 있죠. 우지 씨가 이게 멋있냐고요? 그거 멋있어? 너무 멋있어. 진짜? 요거 자매품. 약간 후진할 때 주차권을 이렇게 물고. 아, 후진. 아,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어디 이렇게 카페 가면은 네? 금방 갈 건데 예. 괜히 발렛 사진 보면 아주 금방 빠져요. 젠틀함, 친절함, 금방 빠져요. 금방 빠져. 그거 멋있어. 너무 멋있죠. 제가 2번도 그렇고 5번도 그렇고 말하려고 했는데 예. 제가 다 느꼈거든요. 2번 막 축구를 막 한 다음에 붓기가 싹 빠진 상태로. 그치. 공중화장실에서 손 닦고 얼굴 봤는데, 너무 잘생겼어. 멋있게 아니, 지금 나 왜 잘생겼지?
왜 나 잘생겼지? 예. 네. 아, 나 꾸미지도 않았는데 그치? 왜 잘생겼지? 와. 자동차도 타고 가는데 나 지금 멋있는 것 같아. 예. 지금 정한 씨가 느꼈던 모든 순간을 말씀하시면 예 나올 것 같긴 한데요. 네. 우리 버너 씨 예. 네. 우리 버너 씨 예. 아 혹시 그 일 관련된 게 하나 더 남은 건가요? 일이요. 그래 물어보세요. 아, 요게 일과 관련됐다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네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그냥 그거 여쭤보려고 손 드신 거예요? 네. 네, 아니 난 또 진짜 아니야 이거 아니야. 대학교 수업 듣는 그냥 대학생 같지 않아요? 그냥 과자 믿고 오신 거 네. 같은데? 예, 빅토리 자, 예. 자 그다음 도겸 씨 음식 관련된 게 있나요? 혹시 배가 고프신가? 제 답변에 음식 관련된 한번 들어볼게요 그래. 한번 들어볼까요? 아니야 그러니까 뭐 친구들이랑 같이 밥을 먹는데 네? 이제 다 같이 이제 계산을 누가 할지 모르잖아요 근데 거기서 근데 거기서 오늘은 내가 살게 오 카드 낼 때 맞는 것 같아 이건 솔직히 멋있는데 아 그런 적은 없지만 까비 No 그것은 6이었습니다 아 이거 맛있긴 했다 그래도 거하게 나온 밥값이나 술값을 계산할 때 슈아씨가 네, 아까부터 저는 예. 바깥에 걷고 다니고 있어요 예 걷고 다니고 있는데 어딜 갑자기 주차돼 있는 차가 있어 차에서? 블랙박스? 뭐야? 어 왜 이렇게 멋있지? 아 차의 비치는 나의 얼굴을 봤을 때 차의 비치는 나의 얼굴을 봤을 때 차의 비치는 나의 모습 아 지나다닐 때 예. 를 보면서 야 저 정도면 너무 취한 거 아니냐? 과연 예. 정답일지 아닐지 정답일지 아, 제자리에 앉아서 확인해! 확인해! 아 너무 멋있다 아 우리 휴아 씨는 실제로 그런 적이 많으신 건가요? 오늘도 그랬어요 사실 네. 아 그나마 너무해 자동차에 비친 나를 보고 네. 아까 카니발 보고 한동안 이러고 있다고 아 미쳤다 뭐야 아 뭐야 자아도취가 심하시네 되게 정한 씨랑 시아 씨가 생각보다 되게 담백할 것 같아도 은근히 굉장히 느끼하고 아 오일리하군요 아, 네. 뭐야 예 네. 준이 어떻게 준 씨 현상 네, 뭐. 머리 오랜만에 자랐을 때 이제 오랜만에 머리 깔끔하게 이제 오랜만에 머리 깔끔하게 이제 스타일링 하고 나서 이제 나왔을 때 좀 더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주 씨 꾸며 입고 길거리를 다닐 때 그러니까 거울 꾸며 입고 어떻게 꾸며 입으시죠 그러니까 오랜만에 보통. 꾸민 거지 어떻게 네. 어떻게 이렇게 좀 스스로 뭐 드라이도 하고 어떤 것 얘기 좀 해봐요 뭐 입고 본인 입장에서 뭐 입고 저는 평상시에 꾸미질 않아가지고 아 지금 그 그게 안 나왔어요. 그 단어가 안 나왔어요. 그래? 아, 그래? 아, 민규 씨? 옷을 입었는데 네. 네. 내 핏이 너무 완벽할 때 너무 완벽할 때 자기 본인 얘기하지 마요. 내가 슈트를 입었 내가 슈트를 입었어. 슈트를 입었어. 잠시만요. 잠깐만요. 누구세요? 왜? 뭐 했는데? 야 이거 너무 못 봤어. 아, 안 돼. 야 이거. 안돼. 야 근데 안 돼. 너무 완벽할 때. 자 정한 씨 가시죠. 정한 씨. 오랜만에 결혼식장을 가려고 하는데. 와 뒤태래. 아니면 뭐 연례 행사에 가려고 하는데 오랜만에 뭐 정장이나 코트나 뭔가 차려 입었어. 근데 보여지는 모습이 너무 멋있는 거야. 오. 정장이면 있을 것 같아. 맞네? 3위! 있어! 다 약간 진짜. 3위! 있어! 대박이다. 대박이다. 아, 저건 인정이지. 진짜 잘 맞춘다. 힌트를 조금 드리자면 힌트. 근데 지금 두 분이 힌트도 안 받고 계속 버논 씨가 자꾸 아니요 힌트 버논 씨 잠깐만요 또 질문인가요? 답을 맞춰주셔야 되는데요? 질문 많았어 그것도 좋다 힌트 듣고 가도 될까요? 아하. 힌트 듣고 가도 될까요? 네. 힌트 넘네. 이 MBTI 싫어하신다 했지만 1위가 굉장히 ENTP의 속성에 굉장히 가깝습니다 ENTP의 속성 ENTP의 지적인 거다. 호시. 네, 호시. 친구들이랑 예? 밥을 먹으러 갔는데 예? 막 너무 많이 먹었어요. 예. 근데 야 이거 얼마 나왔냐? 했는데 아 이거 그거 아까 했어. 야 그거 아까 했잖아. 지금 좀 안 해? 아니. 계산한 게 아니라 야 이거 얼마 나왔냐? 했는데 산수가 빠른 거야. 이거 149,000원 나왔어. 이때. 아줌마, 여기
이거 14만 9천 원 나왔어. 이때 예산력이 빠를 때. 암산이 빠를 때. 암산. 힌트 없나요? 근데 암산이 빠를 때 그럴 수 있겠다. 암산이 빠를 때 멋있냐? 아니 근데 암산아! 내가 암산이 너무 빨라서 내가 막 멋있는 거. 아 내가 진짜 멋있어. 로시 씨가 좀 암산이 빠른 편인가요? 아 그 막 그렇게 빠르잖아. 36 곱하기 25는? 지상은 더하기도 안 될 거예요. 사람의 도겸. 사람의 도겸. 아니 우리 버논 씨가 아까 계속 예. 어른으로서의 업무를 능숙하게 수행할 때. 어? 어? 공개식. 공개식. 아니 저희 힌트 들은 거 맞아요? 뭔 소리 하는 거야 얘? 저희 그냥. 힌트 들은 거 맞아요? 아니 잠깐만요 이건 좀 더 짚고 넘어가겠어요. 저희가 저희 힌트를 들은 게 맞나요? 제가 좀 열등생이네요. 번호 이걸 그럼 저희가 그 모션으로 네네. 오케이 모션으로 좀 주세요. 그쵸. 정답! 아 인정해주는 모습. 서로 의견 차이가 생긴 거예요 얘기하다가. 예? 예? 아 이게 맞잖아. 아니야 예? 그게 맞잖아. 예? 하다가 아, 예? 하다가 내가 이긴 거야. 아니야 그게 아니라 내가 다시 말할게. 그건 그냥 쫀심 싸움 이긴 거 아니야? 다시 말할게. 그거 말하다가 너 이거 맞잖아. 이거 아니야 이거 맞잖아 하다가 네가 그런가? 인정할 때, 납득됐을 때, 납득했을 때, 납득을 시켰을 때. 납득을 시킨 거지. 설득이 된 거야. 내 언변을 통해서. 맞다. 이거 쓸 때가 좀. 진짜 어디에? 남들 카드가 전에 더 만들어가지고 어디 쓴 거야? 논리적인 말솜씨로 상대를 제압했을 때. 야 저건 아니다. 근데 이거 왜 멋있다고 생각해? 저게 왜 멋있어? 심지어 23.9%. 왜? 와. 논리적인 말솜씨로 상대를 제압했을 때. 논리적인 말솜씨로 ENTP. 상대를 제압했을 때. 아 논쟁을 즐기는. 아. 그쵸. ENTP. MBTI 안 좋아한다며. MBTI 안 믿는다면서. 야 너 안 믿네. 아니 사실 전 MBTI를 믿지 않습니다. 너 MBTI 안 믿는다면서. 잠깐만. 아니 스스로 인정하고 스스로 몰입했어요. 인정하고 아니, 스스로 몰입했어요. MBTI 싫어한다면서. 다 보는 거지 이제. 난 뭐가 문제야. 친구 중에 예? MBTI를 너무 좋아하는 친구가 본인이 ENTP라고. 아. 만날 때마다 항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 근데 이거 떡볶이는 진짜 맛있다. 근데 맛있는 게 뭘까? 막 이상한 약간 자꾸 토론 주제를 던지는. 아 토론 주제 자꾸 그쵸 대도하는 주제를 던지고 자기가 그거 이겨먹는 그것 때문에 좀 기억이 나네요. 예. 아 맞아요. 저 MBTI 안 좋아요. 예. 아, 이렇게 탑5를 맞춰주셨는데요 저희가 보너스로 네. 11위를 한번 11위요? 애매하게 멋있는 거네. 네. 11위가 킹받아요 좀. 킹받죠. 킹받아요? 킹받아? 연인 간의 얘기입니다. About love. 내가 멋있어 보일 때잖아 근데. 아 정답. 노래방에 갔어. 제가 노래 딱 부르는데. 그래서 여자친구 이름을 거기 가사에 넣어가지고 부르는 거야. 와 그러면 와 너무 싫다. 와 노래 진짜 미칠 것 같아. 진짜? 킹 받잖아. 와 그러면 약간 와, 너무 싫다. 킹 받 짜증 나잖아. 미정을 만나고 왜 이런 거잖아요. 그건 거지. 슈아 씨 예? 홍대나 막 명동이나 막 그런 데에서 이런 공연 같은 걸 하잖아요. 버스킹 예? 여자친구 앞에서 그 노래를 부르는 거죠. 관객들 앞에서. 어떤 노래? 뭐 사랑의 노래. 어떤 사랑 노래? 어떤 노래라고? 나랑 결혼해줄래? 나랑 결혼해줄래? 어떤 사랑? 벚꽃 엔딩? 그대여 벚꽃 엔딩? 실패!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데이트가 아니고요. 아 데이트 아니에요? 해피할 때가 아닙니다. 해피엔드요? 아!
아! 아! 우리! 지금, 아. 지금껏 가장 큰 리액션! 문득 열등생! 맞다! 야, 나 기대돼! 과연 우리의 말을 들었을 것인가? 이별할 때! 이별! 이별할 때! 울지 않아, 울지 않아? 이별할 때! 잘 살라고 좋은 사람 만나라고 얘기해줄 때! 설마? 근데! 어! 그때! 그대의 마음은 어때요? 어떤데? 좀 더 디테일하게. 슬프지만 나는 놓고 싶지 않지만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상대를 위해서. 상대를 위해서? 상대를 위해서 내가 떠나주는 거지. 내가 보내주는 거야. 보내주는 거야. 정답! 와! 정답! 야! 야, 한 번에 우등생으로 올라왔습니다. 와! 와! 완벽한 기승전결. 대박이다. 애인을 위해서 미련 없이 돌아설 때. 아~ 뒤돌면서 멋있다 생각한 거야. 좋은 사람 만나. 보내주면서. 그 사람하고 잘 다니실게. 이거 진짜 대박이다, 이거. 가을이 굉장히 잘해주셨고요. 11위를 예 맞춰주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Z세대에 걸맞게 네. 자존감 주제를 네. 진행하고 있는데요. 잠깐만요. 맞습니다. 잠깐만요. 승관 씨. 네. 피부가 왜 이렇게 좋아요? 왜 이렇게 좋아요? 뭐야? 뭐야? 저랑 슈아 형이 라메즈 광고 모델이 되어서 피부가 좀 더 좋아진 것 같은 그런 기분? 누구라도 될 수 있죠 난 Pretty girl, pretty boy. 중간 광고로 넘어가시죠. 그 비결은 바로 라메즈 네오 쿠션이죠. 와. 제거 시 반시계 방향 팔찌 퍼프로 완벽 밀착 시켜보겠다고요? 묻어나지 않으면서도 커버력이 좋은데 가볍게 발리는 이 느낌 역시 라네즈 네오쿠션 답네요. 이렇게 잘 발리다니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라네즈 네오쿠션으로 슈아와 승관이처럼 가까이에서 봐도 완벽한 밀착 피부로 완성시켜보세요. 라네즈 네오쿠션 그대요. 일단 지금 쿱스 씨 모두 다 틀리셨고요. 네. 정하인 씨가 굉장히 정답률이 높았어요. 높았어요. 슈아 씨도 예 마지막에 겨우 하나 맞히셨는데. 예. 지금 이제 민규 씨, 우지 씨, 우리 준 씨가 조금 막 가까이만 가고 지금 답을 못 맞췄단 말이죠. DA 씨도 무언가 이제 맞힐 기회를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 가지 주제가 더 준비되어 있는데요. 맞습니다. 예. 영국 극작가 셰익스피어가 한 말이죠. 윌리엄 셰익스피어. 친구라면 친구의 결점을 참고 견뎌야 한다. 아, best friend. best friend. 이번 주제는요. 친한 친구지만 진짜 얄밉다고 느끼는 순간입니다. 이거 멤버들도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아요. 얄밉다 느낄 때. 이건 너무 많은데. 서로를 서로 보면서 정말 얄밉다고 생각을 많이 그렇죠. 해봤기 때문에. 네, 이거는 네. 뭐. 자기라고는 안 해. 자, 준 씨, 준 씨. 친한 친구 약간 후배 앞에서 약간 좀 뭐라고 얘기하니까 꼰대 같은 모습을 보여 할 때. 그런 걸 뭐라고 하나요, 혹시? 어떤 단어로 딱 얘기할 때. 약간 겁먹? 똥맛. 겁먹. 가깝나요? 아쉽습니다. 아쉽습니다. 가깝네요. 아쉽습니다. 또 번호 씨. 하나. 분수들 때. 오! 좀 더 디테일? 좀 더 디테일. 좀 더 디테일. 좀 더 디테일. 힌트? 어떤 쪽으로? 훈수랑 좀 비슷한 결의 단어가 하나 정도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지적. 훈수 또는? 지적할 때. 지적 또는? 지적 또는? 교육. 태클. 참견. 참견할 때. 참견 또는? 참견 또는? 오디라. 관섭. 탄섭. 관섭. 탄섭 또는? 탄섭 또는? 시비. 시비는 아니에요. 그냥. 사사건건? 사사건건. 우지랑? 태클 해물 때? 태클 걸 때? 태클을 그리말로? 해물일 때? 따질 때? 따져들 때? 정도면? 뭐야? 사사건건? 딴지 걸 때? 딴지를 걸 때? 아~ 야 여기까지 오는 게 힘드네. 와 결국 여기까지 오는 게 딴지 걸 때. 무식한 네 입맛 돼가지고 성질이 들어와가지고 야 너 보기 싫어 다른 길로 가 싫어 너나 다른 길로 가 내 말에 사사건고 딴지 걸 때가 14%로 네. 3위를 차지했는데요 누가 많이 커 거시는 편인가 예 예 네. 네, 그쪽이 아 이쪽이야 보너스 진짜 서운하다 아 근데 승관이 형이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이렇게 막 이렇게 참견을 하는 게 있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아 좋았습니다 정말 우정이 예 돈독했는데요 자
1, 2, 4, 5위가 5위가 뭐가 있을까요? 예, 슈아 씨. 슈아 씨 정말 도전 보이네요. 슈아 씨, 슈아 씨, 슈아 씨. 예. 실패. 더 맞추고 싶어요. 예. 친구랑 같이 밥 먹으러 갔는데 예? 계산할 때가 됐어요. 오. 친구가 지갑? 예? 지갑이 없는 거야. Where's my wallet? 아씨, 내가 낼게. 그럴 때. 아, 내가, 유도. 그러니까 결국 그걸 기다리다가 자신이 내는 거예요? 친구 안 내고? 그치. 걔가 안 내고. 있다. 정답입니다! 같이 먹은 밥이나 술값 교묘하게 계속 안 돼. 교묘하게가 너무 웃기다. 아, 저 형님, 저 계산하셔야죠, 계산. 좀 정신 좀 차려보세요. 선생님. 교묘한 친구 누구죠? 저런 사람이 있네, 저런 사람이. 진짜 저런 사람이 있네. 저런 사람이 있네. 저런 사람이 있네. 있네, 저런 사람이. 있네. 있네, 저런 사람이. 저런 사람이 세상에 많나 봐. 경희경희 동현 씨가. 저랑 동현 씨가 일화가 하나가 있는데. 아, 어떻게 있나요? 같이 택시를 타고 간 적이 있어요. 예? 같이 택시를 타고 간 적이 있어요. 예? 슬슬 이제 결제를 해야 될 때가 왔는데. 아. 내려고도 아직 생각도 못 하고 있는데 자기 혼자 먼저 가방을. 찰랑찰랑 교묘하게 시작했던 거지. 교묘하게. 아, 교묘가 교묘한 거지. 그 사이에 이제 택시 기사님은 이렇게 켰죠. 도착점에 서서 비상등 깜빡이 켰고요. 켰고요. 이제 내야 되는데 없지? 내야 되는데? 야, 승관아 미안해. 내가 지갑이 깊숙이 있어가지고. 깊숙이 있어가지고. 깊숙 그래서 그때는 아 진짜 기사님이 진짜. 기사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아 알았어 하고 딱 내리고 이게 무슨 핑계지? 지갑이 깊숙이 있다라는 표현은 어디까지 있다는 가방이 진짜 길었어요. 가방이. 그때 가방이 아, 교묘하게 슈아 씨 또 있으신가요? 그런 적이 있어요. 또 있어? 또 있어? 무언가를 또 깊숙이 넣어놓은 적이 있는 건가요? 이거 진짜 일부러 한 거 아니야? 아니 의도적으로 하는 건 아닌데 스케줄이 끝났어요. 전 너무 힘들어서 집 가고 싶었는데 도경이가 저한테 형 삼겹살 먹으러 가자. 어머 맛있겠다. 네. 아 그래 뭐 같이 먹어줄 사람이 필요하니까 같이 네? 갔어요. 아, 그래서 밥을 다 먹었어. 괜찮았고요. 아 형 근데 나 지갑을 안 갖고 와가지고 난 아예 갈 생각이 없어. 본인이 가자고 해놓고 저는 진짜 지갑을 챙긴 줄 알았어요. 근데 딱 아... 먹고 나서 보니까 없었어가지고 교묘하네요. 아 근데 의도적이지 않아. 뭐, 교묘하게 와 진짜 하나는 맞추고 싶다. 예 꼽스 씨 내 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나를 은근히 까는 거야. 우와 아... 오... 나쁜 거지 그거는. 은근히 돌려서 까는 거야. 옆에 있는데 정답! 와... 정답! 와... 다른 사람한테 들출 때. 아 형님 오늘 뭐 데이트했었어? 아니요? 아빠 요새 무슨 데이트하세요? 아니 저 진짜 1위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진짜 1위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정환 씨 내가 어떤 물건을 사면 보고 자꾸 따라 사는 거야. 따라하는. 아아아아아 그거 진짜 애매지. 어 자꾸 따라 사는 거야. 그건 진짜 얄미운 걸로 좀 생각을 했어요. 좀 얄미운 거. 그 친구 약간 자랑할 때. 자기 자랑할 때. 자기 자랑할 때. 자기 자랑할 때. 자기 자랑할 때. 와 맞습니다. 잘난 척이 너무 심할 때. 어머, 내가 저런 분과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경고망동했단 말이야? 뭐 그런 생각 들 사람이라고 내가. 아... 1위만 남았는데요. 1위가 뭘까? 진짜 얄미운 거잖아 저거는. 아 사실 저는 1위가 가장 저도 좀 얄미워요. 얄미움을 넘어서 좀 이제 좀 이거는 조금 기분 나쁘고 손절 각이죠. 아 손절 각이죠. 손절. 네. 와 이건 진짜 손절이면 저거 나쁜 건가 보네. 네 호시 씨. 내 여자친구를 네. 내 친구가 만났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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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약간 얄미운 거 아니고 쓰레기지. 어, 얄미운 정도만 그거는 손절 아니야 손절? 약속에 맨날 늦어. 아! 어? 아! 어? 어? 맨날 늦는데 승관이라고? 아 승관이라고? 승관이가 얄미운 게 많이 나오네. 대부분 얄미운 게 많이 나오네. 맨날 늦어. 근데 사과를 안 해. 아. 얄밉긴 해, 얄밉긴 해. 난 오면서 무릎 꿇면서 들어와, 나는. 앉아주시죠, 쿱스 씨. 맞아야 되네. 연습하다가
잠깐 쉬는 시간 있는데. 자, 세븐틴 안케인트가 아니고요. 세븐틴 안케인트가 아니고요. 문명인 만명을 통해서 얘기를 한 만명에게 물었습니다. 네. 예. 웬만하면 문명인들 연습실을 가진 않았어요. 예. 세븐틴 안케인트가 되는. 네. 아, 그냥 승관이를 제 개인적으로 많이 얄미워하셨나 봐요. 얘기해주세요, 얘기해주세요. 연습하다가 쉬는 시간 10분을 줬는데 그때 화장실 갔다 와야 되는데 꼭 이제 아~ 연습 들어간다 할 때 화장실 갔다 와서 아, 승관이 여기서 승관이 하고 아, 승관이 여기서 자, 정답! 의도가 뻔히 보이면서 몰랐던 척할 때. 아~ 아~ 이것도 재밌다, 재밌다, 재밌다. 일부러, 일부러. 예. 힌트 주세요, 힌트. 아, 모션 힌트를 먼저 드릴까요? 네네네. 어, 모션 힌트 한번 힌트 보자. 정한! 정한! 나 이제 끝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 정한! 뭐야, 뭔데? 우리 정한 씨가 먼저, 예. 이중 약속 잡고 나왔을 때. 와, 와 저거 너무 찐 경험담인데? 자, 빨리 할 수 있어. 우지 씨! 자기가 필요할 때는 전화하는데 이제 그 오히려 내가 필요할 때 전화하면 전화 안 받고 이럴 때. 아, 필요할 때만 찾는. 오, 너무 얄밉지. 아, 필요할 때만 찾을 때. 연락이 안 되고. 그거 친구 아니지. 필요할 때만 찾는 거. 18. 네.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아. 연락하고 아, 내부터 보죠. 아, 그거는 약간 친구 아닌데. 그렇죠. 다음에 다음에 얘기하자. 응? 아, 이렇게 지금 랭킹을 저희가 맞춰봤는데요. 어우, 제신만만 열의가 너무 대단하셔가지고 예, 참여를 그 누구보다 열심히 해주셨어요. 맞습니다. 자, 여기서 혹시 그 질문하고 싶은 거 있나요? 질문하고 싶은 거 있나요? 그 번호 씨. 아니 그냥 그냥 질문인데. 어떤 질문? 다 받아드릴게요. 오예. 예. 아니 근데 왜 의자를 두시고 안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퍼포먼스, 퍼포먼스. 네, 퍼포먼스. 아. 퍼포먼스. 예, 그냥 퍼포먼스. 예, 어? 진작에 앉을 걸. 안 돼, 아까 제재, 제재 씨가 저한테도 시작하기 전에 되게 근엄한 표정으로 진행할 땐 서서 하자. 내가 뭔지 했잖아. 야, 내가 언제 지낼 때 서서 하자. 그러고, 그러고 이거 줍다가 박은 거잖아. 그래. 지금은 일어나서 얘기해야 될 듯. 어머,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원호 씨, 맞아. 그걸 왜 다 끝나갈 때 말씀하셨죠? 타이밍을 못 잡았어. 아, 알겠습니다. 좀 이따가부터는 앉아서 하시죠. 좋습니다. 네. 예, 우리 오늘 이제 1부가 끝났습니다. 네. 예, 2부가 남아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어디서 볼 수 있죠? 저희 세븐틴 채널. 화제의 고잉 세븐틴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지금 저희가 정말로 예, 1부, 2부를 딱 나눠서 준비했기 때문에 1부 문명특급 제작진 다 이제 빠져. 와, 다 빠져. 빠져. 다 정말 흔적도 없이 사라져. 이게 진정한 빠져, 빠져. 지금 빠져. 고잉 세븐틴 들어와! 야, 빠져, 빠져. 아, 꺼져, 꺼져. 의자도 안 남겨 주시고 가시네. 고잉 세븐틴. 자, 그러면 문명특급 안녕! 문명특급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서 MMTG 굿바이! 거의 세븐틴에서 봐! 굿바이 MMTG! 바다다 바다! 야, 야, 바다 식사해 봐! 저희가 식사를 여기서 하는 거예요. 오! 선생님 이제 은사님으로 모실게요. 와... 아, 미쳤네. 아니... 야, 사람들 여기서 다 쉬고 있을 때 우리 뭐 했냐? 아, 우리 빼고 다 놀고 있었네. 떠나자, 우리 떠나는 거야. 떠나자! 하나만 믿고!